예, 밤손님 주의보입니다.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. 부릉부릉 수상한 오토바이가 골목을 슝 지나서요 빌라 입구 쪽으로 천천히 딱 옵니다. 자, 그러면서 주차된 오토바이들을 싹 스캐닝하고 지나갑니다. 자, 잠시 후 꼼지락꼼지락 뿅 하고 나오더니 오토바이 시동을 켜고 내려서 오토바이 뒤쪽을 막 꼼꼼히 살피죠. 다시 돌아가서 탑승을 하고 자, 시동을 걸고 뒤로 백한 다음에 앞으로 시동 걸고 부릉부릉 하면서 슝 건물 밖으로 떠나가고 맙니다. 자, 헬멧도 안 쓴 거 보니까 왠지 자, 박 변호사님. 예. 자전거 절도에서 이제는 오토바이로 절도로 넘어가는 건가요? 요즘 왜 이렇게 오토바이 훔치는 이 제보 영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. 네, 이거 오토바이 절도 사건이고요. 지난 8월 25일 대구에 있는 수성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. 아마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거 이런 걸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절도한 그런 사건인데 왜 이렇게 키를 꽂아놓냐 하면 뭐 배달 같은 것 때문에 좀 급하게 세워놓고 갔다 오다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 오토바이는 배달 전문점에서 운영하는 이 제보자가 장을 볼 때 아니면 배달할 때 이용하는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. 보니까 좀 미성년자 같고요. CCTV 상으로. 예.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 절취 물건들을 계속 살폈던 것 같아요. 차량 털이, 차량 절도, 오토바이 절도 이런 것들을 시도한 추정이 되는데 올 때 오토바이 타고 왔잖아요. 예. 자기일 걸까요? 남의 겁니다. 세상에. 도난한 오토바이입니다. 그 오토바이도 사실은 찾았어요. 경찰 신고하니까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으슥한 곳에 이제 골목에 세워놨는데 그 오토바이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오토바이입니다. 달서구 수성구는 거리가 좀 많이 멀어요.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은 대구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절취하고 또 버려놓고 또다시 절도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대구 전역에서 이 범행이 일어나니까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 스쿠터, 저게 분실된 도둑맞은 스쿠터입니다. 잘 좀 봐주십시오. 좋습니다.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,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.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